빈 스트로크 연습이 잘 되면 이제 공을 맞히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. 당구대는 정사각형 두 개를 붙여놓은 직사각형인데 빨간 공을 여기에 그리고 흰 공은 이쪽 정사각형의 중심에 놓고 이 빨간 공의 중심을 치는 것입니다. 12시 방향 투팁의 당점으로 빨간 공의 중심을 칩니다. 그러면 당연히 흰 공은 이 방향으로 밀려가겠죠? 그리고 빨간 공도 이 방향으로 가서 내흰 공과 이 부분 어딘가에서 다시 부딪혀야 되겠죠. 정확하게 중심을 맞췄다면 이 연습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무회전의 당점으로 빨간 공을 얼마나 정확하게 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행히도 첫 번째 시도에서 빨간 공이 부딪혔는데요. 의외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. 여기서 부딪히기가 쉽지 않거든요. 이렇게 10번 시도에서 몇번 부딪힐 수 있는지 연습을 통해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. 아마도 세 번에 한번 정도 부딪힐 수 있으면 괜찮은 편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다행히도 첫 번의 시도만에 내 공과 빨간 공이 부딪히면서 성공했다라고 할수 있지만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. 장담컨대 10번에 5번 이상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.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내용을 설명드리면 12시 당점 상단 무회전으로 빨간 공 정면을 맞히세요. 내 공과 빨간 공이 다시 만나도록 정확하게 치세요. 내 공의 당점을 정확히 보고 치는 게 중요합니다. 네, 빨간 공을 보고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흰 공을 정확하게 쳐야 됩니다. 빈 스트로크 연습 선 위에서 세번 연습하고 치세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공에다 반듯하게 찌르는 연습을 하고 치는 게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습입니다. 큐는 흔들리지 않고 반듯하게 느린 속도로 내미는 게 좋습니다. 성공률 30% 이상 될 때까지 연습하세요. 10번 시도에서 3번 이상 성공할 수 있다면, 부딪힐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. 이게 그렇게 쉬운 연습이 아닙니다.